브리또 먹어봤어요? 아, 네. 마른 부분이 처음에 먹게만 나와요? 아, 반으로 잘라. 원래는 그렇잖아요. 네. 잘라서 원래는 네. 제일 얇은 부분부터 먹게 되잖아요. 네. 맛을 확 느끼게. 여기는 지금 우리 접어놔서 여기가 맛이 밀가루 맛이 네. 많이 날 건데. 세 개 중에 이게 제일 낫다. 세 개 중에 이게 제일 낫다. 근데 왠지 집신 신고 양복 입은 것 같은. 집신 신고 양복 입은 것 같은. 김밥 좋아해요, 김밥? 아, 김밥 좋아합니다. 초밥 쌀 때, 김밥 쌀 때 제일 중요한 게 밥에 간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힌트 줬죠, 벌써? 예. 근데 이거는 밥을 불고기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케첩의 맛이 들어가고 약간 새로워요. 이거 촉촉하고. 이건 얼마 받으려고 그랬어요? 생각은 4,500원. 이건 얼마였지? 아, 그러니까 4,500에서 5,000원 생각하고 있었고요. 얘도 이제 원가를 낮추면서 가격을 좀 낮추고 싶었거든요. 원가를 낮추면서 가격을 낮춰요? 네. 원가가 얼마인데? 제가 그때 원가 계산했을 때는 2,100원 정도 나왔어요. 식자재 원가 2,100원 나온다고요? 네, 이거 용기랑 뭐. 식자재 원가? 예. 네. 식자재 원가 용기도 빼야 돼요. 아, 그러면 더 빠져야겠는데요? 그러면은 1,900. 예. 네. 왜냐면 이게 웃기는 것 같지만 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원가를 막 반 올리면 올리면 막 해.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걸 정당화 시키는 거야, 자꾸. 원가 계산 정확하게 해야 돼요. 타이트하게 뽑아놔야지만이 식자재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전기세, 인건비 이거 다 빼야 돼.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 앉아갖고 하나하나 계산해봐. 음식을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원가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대충 옆에서 봐고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원가율이 너무 낮아. 원가율이 너무 낮아. 자, 이제 네. 지금까지 했던 음식 중에 뭘 팔았으면 좋겠어요? 나보고 결정하라고 한다면? 나보고 결정하라고 한다면? 난 앞에 불고기 버거도 안 되고 지금 불고기 덮밥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생각해온 이 또띠알 이용한 브리또를 권해주고 싶어요. 아, 네.